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수업은 어떤 단어를 익히거나,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. 단어를 익히는 것도 쪽, 근데 그게 위주가 아니고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. 규칙. 오케이. 그래서 나는 그 신문을 읽는다. 아이. I... 선생님이 민준이한테 어떤 숙제를 주지 않았나요? 응? 선생님은 민준이한테 어떤 숙제를 줬는데요, 분명히. 혹시 그 숙제 했나요? 그 숙제가 뭔지는 아나요? 이거 초등 단어 18, 19, 21, 22 동사 1, 동사 2, 형용사 1, 형용사 2 이거 100점 맞는 게 목표라고 했죠? 했어요? 100점 다 맞았습니까?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해서 다시 오세요, 지금.